물가는 무섭게 치솟고 기대 수명은 길어지고 40대만 되어도 언제 해고될지 몰라 걱정인데 노인소득 빈곤율은 OECD 1위 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오니까 살짝 불안하면서 재테크라도 탄탄히 해서 내 앞가림 좀 해둬야겠는데 이건 해보지 않은 분야라 어떻게 얼마나 준비를 해야 내 손에 돈이 좀 쥐어질지도 모르겠고 막막하실 겁니다. 미리 해본 사람이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고 어떤 방법으로 얼마의 기간 동안 투입해라 라고 정확히 좀 알려줬으면 좋으시겠죠. 저도 부동산 투자 입문기에 딱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과거 부동산 공부 투여 시간과 공부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부동산, 그 중에서도 월세가 나오는 상가, 상가주택, 다가구 등도 투자를 했었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을 추월하는 시점에 퇴사를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했던 정말 뼈저리게 느낀 점, 그러니까 내가 그때로 돌아가면 이건 하고 이건 안 할 것이다 를 이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돈을 좀 아껴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직장 다니면서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씩 얼마만큼의 에너지와 시간을 투여하면 내 손에 현금이 월급만큼 쥐어질까에 대한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는 직장을 12년간 다녔고 4년 전 퇴사를 해서 부동산 전업 투자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는 시간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곳은 야근도 많고 회식도 많은 건설회사였습니다. 국내 현장에서 근무할 때는 격주로 토요일도 근무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어떻게든 하루에 2시간은 무조건 부동산 공부에 투입하자 라는 마음으로 이 자투리 시간을 적극 활용했었는데요. 회사 출퇴근할 때 이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왕복으로 약 2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만원 지하철 내에서 부동산 책을 읽거나 부동산 온라인 수업을 들었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왕복 2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전부 부동산 공부에 투입했다면 그날은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었고 만일 너무 피곤하거나 전날 먹은 술로 인해 숙취가 너무 심한 날은 지하철에서 잠자기 바빴었습니다. 그런 날은 퇴근 후에 집에 와서 어떻게든 하루 할당량 2시간 중 남은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렇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간 정도 공부할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 10시간이 사실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부동산 강의는 주로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인데 어떻게든 쥐어짜낸 그 평일 10시간 동안 부동산 수업 다시 듣기를 1.3배속으로 2번 정도 들으면 한 5시간이 투입되었고 이 나머지 5시간은 부동산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부동산 수업을 듣고 임장을 했었고요. 일요일은 임장 갔던 부동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루틴을 가졌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는 네이버 블로그를 이용하면 좋은데요. 비공개로 설정해두고 나만 볼 수 있게 조사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정리하는 식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토요일 수업은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것도 있고 오후 2시에 시작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오전 10시 수업이면 끝나는 시간이 대략 오후 1시 30분이고 그 후 부동산 임장을 했고 오후 수업이면 오전에 임장을 갔다가 오후에 수업을 참여했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아내와 저 아들을 두고 나가는 게 좀 눈치가 보여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는 장모님 찬스로 맡겨두고 아내와 함께 부동산 수업과 임장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수업을 듣는 동안 아내는 주변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며 기다렸고 이후 임장지로 함께 가서 그 지역 맛집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부동산 공인 중개소도 들리며 임장도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날은 이 경기도 가평에 토지 임장하는 날이었는데요. 그 당시 아내와 7살 된 아들과 함께 부동산 임장 겸 가족 나들이를 갔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을 가평의 아침고요 수목원에 데려다주고 저만 혼자 미리 예약해둔 부동산으로 임장을 갔었습니다. 임장 이후 저는 다시 수목원으로 가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했고 부동산 투자 공부도 중요했기에 그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전폭적인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조공을 바친 적도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 아파트를 공매로 두 채의 낙찰을 받았었는데요. 한국전력에서 사택으로 쓰고 있던 아파트였는데 다섯 채가 동시에 공매로 진행이 되었었고 그중 두 채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 아파트는 단기 매매로 약 석 달 만에 팔았었는데 그때 양도세를 제외하고도 약 한 4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었습니다. 서울에 사는데 전라도 광주까지 주말에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서 가족들에게 괜히 좀 미안하고 또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도 났기에 아내에게 뭐 갖고 싶은 거 있냐 라고 호기롭게 말했더니 샤땡 플랫 슈즈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한 8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샤땡 가방이 아니라 다행이다 생각하고 아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바로 백화점에 같이 가서 사줬던 기억이 돌이켜보면 주중 10시간, 토요일 10시간, 일요일 4시간 이렇게 부동산 공부에 투입을 했었습니다. 일주일에 약 24시간 정도 투입을 했고요. 한 달이면 약 한 100시간 정도, 그리고 1년이면 1200시간을 오롯이 부동산의 시간을 할당했었습니다. 그렇게 초창기에는 1년에 약 5천만 원 정도 일반적인 연봉만큼 벌었었는데요. 이게 굉장히 효율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에 5천만 원 연봉을 벌기 위해서 직장에 바치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출퇴근 시간 포함해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10시간, 그러면 일주일에 50시간, 한 달에는 200시간, 1년이면 2,400시간을 투입하는 것이거든요. 직장은 2,400시간 투입해서 5천만 원 연봉을 버는 것인데 부동산은 1,200시간 투입해서 5천만 원을 버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부동산은 복리로 수익이 계속 커진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1년 차에는 5천만 원이지만 이게 2년 차에는 1억 이상, 3년 차에는 2억 이상, 4년 차에는 4억 이상 기하급수적으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근데 직장 연봉은 사실 매년 100%씩 인상 안 되잖아요. 그런데 투여하는 시간은 매년 줄어듭니다. 제가 1년 차에 1200시간 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수업을 쉽게 들을 수 있는 강의 플랫폼이나 유튜브 강의가 흔치 않을 때였습니다. 멀리 오프라인 강의장까지 가서 듣고 양질의 강의도 많았지만 사실 시간 낭비만 했던 강의도 있었습니다. 임장도 무조건 많이 돌아다니면 좋은 건 줄 알고 비효율적으로 시간만 쓰다 보니 1년 차에 1200시간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아마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양질의 강의를 미리 듣고 선별할 수 있는 경로도 많아졌고 임장도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팁들을 제 유튜브만 보더라도 많기 때문에 현재 기준 1년 차에 1000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19시간인데요. 평일에는 매일 2시간씩 그리고 주말에 9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임장을 비효율적으로 하던 초보 시절 시간 낭비했던 실수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는 충남 서산에서 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근무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목요일, 금요일 연차를 쓰고 목요일에 경매 입찰을 했었습니다. 충남 당진 물건인데 낙찰을 받았습니다. 낮 12시쯤 개찰해서 낙찰이 되었고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우역도 아주 넘쳤었고요. 마침 그 당시 관심 물건으로 경북 포항에 있는 물건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낙찰된 기쁨에 뭐든 다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 낮 12시에 점심도 안 먹고 충남 서산에서 경북 포항으로 바로 갔었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포항으로 달렸고 도착하니 오후 4시가 조금 넘었었는데요. 포항 물건을 임장하고 부동산도 들러서 시세 조사를 했는데 이게 제 예상보다는 생각보다 물건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왔나? 라는 후회가 막 밀려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 당시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점심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다시 포항에서 경기도 고양시까지 또 운전을 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하니 밤 12시였습니다. 그날 하루에 충남 서산에서 경북 포항까지 340km, 또 경북 포항에서 경기도 고양시까지 357km, 약 700km를 운전했습니다. 완전 방전이 되어 녹초가 되었습니다. 만약 지금이라면 입지 분석과 시세 분석을 해서 임장을 갈지 말지 정했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제 가슴에 좀 불을 질렀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저는 항상 이 부동산 스터디 모임에 소속이 되어서 부동산 공부와 투자를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매우 유명한 부동산 스터디 모임에 면접까지 보고 들어가게 됐었는데요. 그 스터디 모임은 매달 한번 주말 전체 모임이 있었고
또 한 번은 평일 임장을 가야 하고 과제도 많았던 그런 스터디였는데 전체 모임 그 토요일 하루 동안 낮에는 개인 발표와 부동산 물건 분석을 하고 저녁에는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날 그 당시 저보다 한 몇 년 일찍 들어온 스터디 모임 선배이자 당시 부동산 강사로 활동하고 있던 어떤 분과 같은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 땡땡님 저도 몇 년 더 열심히 하면 땡땡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물어봤었는데 그랬더니 그 땡땡님이 에이 안 돼요. 부과장님은 저처럼 안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담도 아니었던 것 같고 꽤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 갈수록 슬슬 화가 났었습니다. 그때가 밤 12시쯤이었는데 기분이 좀 많이 상해서 잠깐 밖에 나와 바람도 쐬며 분을 삭히다가 제일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같이 막 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땡땡님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제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정해진 시간만큼 올바른 방식으로 공부하면 1년 안에 무조건 명확한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몇 년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땡땡님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한 달에 부동산 몇 개 분석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지역 임장 한 번 더 가보세요. 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며 주중 주말 시간을 쪼개고 아내와 아이 눈치 보며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1년 이상 계속 공부하고 몰입하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상가를 그냥 지나갈 때 저건 임대료가 평당 한 15만 원이겠다 싶어 찾아보면 네, 그 금액이 맞고 또 지도만 보고도 이 지점이 주동선이고 사람이 가장 많겠다 싶어서 직접 또 현장을 가보면 정말 그곳이 장사가 가장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깊이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부동산이든 다른 어떤 일이든 눈에 보이는 적정량의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수라는 건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만약 내가 직장인이거나 전업맘인데 부동산 투자로 부수입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주중에는 매일 2시간, 주말에는 9시간, 일주일에 19시간 투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1년 해보세요. 1년에 1000시간 투자가 결코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안 해보고 이런 말 하면 허무맹랑한 얘기겠지만 제가 직접 경험했기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꼭 자신의 성향에 맞는 투자처를 찾으셔서 성투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